네,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뭐 집이 가까우니까 자주 올 수 있겠죠. 같은 동네라서 물론 당연히 붙어야죠. 자, 충분히 붙을 수 있을 겁니다. 예, 내년에도 목요일. 저는 화요일 날 안 옵니다. 자신이 오는 날이라고 해서. 근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마음이 막 어떻습니까? 초조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쳐야 되는 시험이고 준비를 해온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공부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시험을 볼 때 열심히 이제 시간을 장기 레이스를 가져왔는데 한 이틀 정도 전 되니까 이틀 정도 전부터는 정말 안 들어오더라고 이게. 봐도 내용이 글자만 읽고 있지 내용이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그 전에는 그래도 열심히는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야, 이제는 뭘 해도 안 되는 시간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이틀 정도 전인데 지금은 아직 시간이 많죠. 아직 무려 10몇일이나 남았는데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면 일자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하루 이틀 3일 정도에도 한 번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를 했으면은 그게 이제 뭔가를 새로 안다는 것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의외로 이게 굉장히 빨리 잊어먹어 버립니다. 시험을 보시고 난 후에 한 일주일 지나서 다시 한번 시험지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일주일만 지나면 그 시험지가 이건 내가 이런 걸 봤나 하는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보일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그런 만큼 많이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까먹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정리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남아있는 주제 30개 중요한 파트를 간략하게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나가면서 잘 모르겠다 이거 좀 아직도 좀 생소하다 이런 것들은 다시 돌아가셔서 복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남아있는 게 할인현금수지분석법 31번 주제죠. 이 할인현금수지분석법은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순수 내 그다음에 현가가 있죠. 현가 회수기간이나 또는 연평균 순연가 이렇게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 다 화폐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이론적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출제 안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출제된 적이 별로 없어요. 순연가는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채택하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요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정도입니다. 굉장히 쉽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 내부 수익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서 순연가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이 되게 하는 할인율, 또 유입현가와 유출현가가 같게 하는 할인율 뭐 이런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얘네들이 어떤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과 다른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랬죠. 그럴 때에는 어떤 방법을 따라가야 순연가법을 따라가야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된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요. 그 외에는 계산 문제 외에는 이게 다 쉽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만 좀 주의를 하시고 이런 문제는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내부 수익률법이 이제 순연가법보다 좀 이론적으로 단점이 있다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제 그거를 조금 어렵게 출제된다면은 내부 수익률법이 순연가법보다 단점이 있다는 것은 두 개의 내부 수익률, 복수의 내부 수익률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투자자의 부가 극대화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 뭐 이런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장점도 있기는 있죠. 내부 수익률법이 사전적으로 요구 수익률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 이런 정도가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전부 다예요. 나머지는 뭐 지금까지 그렇게 어렵게 출제도 안 됐고요. 예제를 보시면 돼요. 그 예제처럼 나온 게 딱 우리 수준이에요. 예제, 부동산 투자 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내부 수익률이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맞죠? 그다음에 수년가는 장래 발생할 수입의 현가, 이게 현가란 단어가 키포인트죠. 그리고 비용의 현가총액 이렇게. 근데 요거를 세후 소득의 현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세후 소득의 현가 이렇게. 근데 요게 여기서는 지금 그냥 수입의 현가 이렇게 했잖아요. 수입의 현가 이렇게 했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사실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모두 다예요. 얘네들은 모두 다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후 소득의 현가 빼기 지금 거기는 비용의 현가총액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기에 대칭적으로 얘기할 때는 지분 투자액의 현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세후 소득과 대응하는 투자액은 지분 투자액이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더 정확한 표현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수입의 현가총액에서 비용의 현가총액을 차감한 금액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대략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좀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현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3번에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딱 우리 수준에 맞는 문제입니다. 이게. 다음에 수년가가 0보다 크면 타당성 있고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타당성 있고요. 다음에 이제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에서는 이게 어림셈법은 이제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죠. 대체로 이 숫자들이 크면은 좋은데 이쪽에서는 크면 좋아요. 근데 뭐는 작을수록 좋고요. 현가 회수기간 회수기간은 작을수록 좋죠. 근데 이게 승수와 수익률법에서 이 승수가 회수기간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얘가 작을수록 좋은 거예요. 얘는 수익률은 클수록 좋은 거죠. 이 승수에 총순 전후 승수가 있죠.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 승수, 세후 승수인데 그 중에서도 순소득 승수를 특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단순 회수 기간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회수 기간이라는 단어가 붙은 용어는 세 가지 모두 다 세 가지인데 단순 회수 기간을 현가화해서 계산한 게 현가 회수 기간이고요. 이거는 매년 매년의 금액을 계산한 후에 더하는 거고 얘는 1년치만 계산해서 그냥 나머지 기간 동안은 똑같다고 가정을 해버려요.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이제 따로 용어를 붙인 겁니다. 아무튼 이게 우리 시험에는 요 두 놈 순소득 승수와 세전현금 수지 승수 요거 역수 요 수지 승수 요 역수인 역수인 여기는 종합 환원율이죠. 종합 환원율 이쪽에서는 지분 배당률 요걸 이제 훨씬 자주 출제하니까 요걸 좀 더 주의를 해서 살펴보시고요. 자 여기에 나오면 이제 투자액과 소득을 생각해내야 되죠. 두 가지 여기서는 무슨 투자액 나와야 되고요. 총투자액 나와야 되고 여기서는 지분투자액 여기 소득은 순소득이 나와야 되고 여기는 세전현금수지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이게 수익률 율로 나오거나 승수가 나왔을 때 얼른 총투자액이냐 지분투자액이냐 둘 중에 하나 생각해내고요. 그 다음에 소득에서는 총투자액 나오면 총소득 아니면 순소득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분투자액에서는 세전 아니면 세후가 나와야 되는데 세후는 항상 후자가 붙어있죠. 후자가 붙어있어요. 세후 수익률 세후 현금 수지 승수 총자도 다 붙어있죠. 총소득 승수와 총자산 회전율 다 붙어있단 말이에요. 판단하기 안 어려워. 이거는 글자 보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요 두 중간에 두 개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것만 하면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다른 방법이 회계적 수익률도 있죠. 회계적 수익률 이것도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비율 분석법으로 넘어가서는 비대부채죠. 대부 비율과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행률. 끝말 익히죠. 대부 비율. 부채 감당률,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 이렇게. 그
다음에 물론 영업 경비 비율도 있어요. 영업 경비 비율. 대부 비율은 이게 남의 거 비율이라고 했어요. 부동산 가치 전체분의 부채 잔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남의 거 비율인데 이거하고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죠. 그 다양한 것이 모두 다 대출을 받았다는 그 뉘앙스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근데 돈을 빌린 뉘앙스를 갖고 있는데 한계가 다르다 그랬죠. 예, 그게 부채 비율이죠.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꼭 따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 시험에 몇 번 나왔다면 이게 요거는 내 거분의 남의 거죠. 예, 내 거분의 남의 거고 대부 비율, 저당 비율, 융자 비율, 차입 비율, 대출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좀 더 돈 빌린 뉘앙스는 비슷해요. 그죠? 예, 돈 빌린 뉘앙스는 비슷한데 얘는 지분분의 저당, 내 거분의 남의 거라는 얘기죠. 예, 이것만 이제 전체분의 저당이죠. 전체.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말은 여기에 이제 그 지분 비율이죠. 대응하는 지분 비율. 지분 비율은 전체 중에서 누구 거예요? 예, 내 거죠. 내 거. 여기 이제 대응하는 거고요. 예,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예, 부채 서비스액은 순영업소득이 감당하는 거죠. 예, 이게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보는 거고요. 예, 순영업소득하고 짝짓기 하는 거는 요놈이지만 예, 근데 이제 유효총소득하고 짝짓기 하는 거는 영업경비하고 부채서비스액 두 개를 다 감당해야 되죠. 그게 바로 채무불이행률입니다. 채무불이행률은 우리 가유순전후 할 때 예, 얘는 순영업소득은 부채서비스액만 감당하면 되지만 유효총소득은 여기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를 다 감당해야 나한테 떨어지는 게 생기죠. 그래서 그거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채무불이행률은 작을수록 좋아요. 얘는 클수록 좋지만 그러니까 소득이 들어가는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효총소득이 여기 들어가고 여기는 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 시험은요 이거 분모분자를 물은 것도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는 이 그 모의고사 같은 데는 분모분자도 바꿔서 묻잖아요. 뭐 A에 대한 B의 비율 해야 되는데 이거를 거꾸로 B에 대한 A의 비율 이렇게 해버리면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 시험은 그렇게도 물은 적이 없어요. 단지 유효가 나왔는데 부채서비스액만 나온다거나 순영업소득이 나왔는데 영업경비와 부채서비스액이 다 나온다거나 하면 짝이 안 맞잖아요.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짝이 안 맞게 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지분배당률 하는데 총소득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순소득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정도예요. 다음에 경비 비율은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여기죠. 여기 영업경비가 유효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래서 유효총소득분의 영업경비 이렇게 하죠. 물론 이게 그냥 총소득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이제 유효하고요. 이런 것들이 비율 분석법에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좀 보고요. 문제를 보면은 예제 문제 재무 비율과 승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에 종합 자본 환원율의 역수는 순소득 승수이다. 요거 종합 자본 환원율과 순소득 승수 역수한 게 맞죠? 그렇고요. 다음에 2번에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작으면 자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란 해석인데 1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차입자의 원리금 지불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그다음에 총 자산 해준 총자부터 있잖아요. 총자부터 있으면 전부 다 총자 다 나와야 되죠. 그래서 총 자산, 총 자산이 총 투자액이죠. 총 투자액과 총 자산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게 부동산 가격과 같은 뜻이에요. 총 투자액, 총 자산, 부동산 가격 다 같은 뜻입니다. 부동산 가격만큼 투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총투자액 총자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총투자액이란 순영업소득 비율이 아니라 총소득 비율이죠. 총자가 다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총자산 여전율은. 그다음에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가 작아진다.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비율도 함께 높아지죠. 그러면서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죠. 그다음에 채무불이행률 자 이런 식이요. 채무불이행률 나왔으니까 영업 경비와 부채 서비스액 다 감당하는 건 순영업소득이 아니죠. 유효라 말이에요. 유효. 그래서 5번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다음에 원리금균 등 원금균 등 최증식 상환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선 이것으로 거의 해결이 다 됐어요. 이게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하냐 아니면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감소하냐 증가하냐 이렇게. 자, 이걸로 웬만한 건 다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한다면은 지금 원리금 균등 상환 중에서도 이렇게 이자 지급분과 원금 상환분 요 구조하고요. 또 원금 균등 상환에서는 이게 이런 금액 중에서 이제 원금 상환분이 일정한 거. 이 구조만으로 거의 다 해결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도표를 보고서 대답할 수 있으면은 지금까지는 거의 틀리지를 않았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게 뭔가 하면은 원리금 균등 첫 회 지불액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거는 원리금 균등이냐 원금 균등이냐 요 정도가 제일 어려웠어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물은 거. 원리금 균등이 가장 더 크죠. 이게 이자는 똑같아. 이자는 첫 회 이자는 똑같은데 지불하는 금액이 더 크잖아요. 더 큰 금액 중에서 이자하고요. 더 작은 금액 중에서 이자. 당연히 비중은 더 작은 금액 중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큰 거죠. 그거 외에는 대부분 이걸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잘 연상을 해서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제를 보시면은 다음 중 주택 저당 대출 방식에 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했잖아요. 그럼 원리금 균등분할 하면 이걸 연상을 하든가 하면 되죠. 이것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한다. 맞죠? 납부하는 금액이지 은행이 갖다 주는 돈이란 말이에요. 다음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 위에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은 요 두 개 비교하면 되잖아요. 요 두 개를 비교해서 초기에는 원리금 균등이 초기에는 원리금의 지불액이 적죠. 이게 원리금 균등이 예죠. 예. 예 보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원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은 예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 대출자 측에서 볼 때 원금 회수 위험이 원리금 균등, 원리금 균등하고 비교하는 거죠. 원금 회수 위험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맞죠? 초기에 많이 회수가 되잖아요. 초기에 많이 회수되는 만큼 위험이 더 적습니다. 다음에 4번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에 의하면 대출 기간 중 또 이거죠. 원리금 균등 또 일정하게 지불하는 건 대출 기간 중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 대출 원금 분할 상환액. 원금 분할 상환액은 이거죠. 밑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 원금 분할 상환액의 규모는 점점 커지죠. 4번이 틀린 거예요. 다음에 점증 상환 대출 방식은 초기에는 차입자의 원금 상환 부담이 원금 균등 분할 및 원리금 균등 분할보다 적다. 점증이 제일 부담이 적잖아요. 이거는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불액으로 인해서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이거 그림 보면서 생각하면은 절대 안 틀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실수로 틀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실수로 틀리면은 너무 이제 억울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주제는 고정금리 변동금리죠.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고정금리 하면은 이것은 머릿속에 연상하고요. 변동금리 하면은 이렇게 연상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은행이 먹는 마진이라고 그랬죠. 마진. 은행이 먹는 마진이 변하는 거고요. 얘는 일정한 마진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고정금리 변동금리 차이죠. 그래서 고정금리는 특히 이제 문제가 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수익성이 악화되고요.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조기 상환에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를 하고요. 실제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이 주택담보대출에 고정금리 취급하는 거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만 유일하게 이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취급하지 시중은행에서는 고정금리 자체를 취급하지 않아요. 만기까지. 아무튼 이 변동금리 방식은 차입자 입장에서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방식이죠. 근데 이것도 단점이 있기는 있죠. 고정금리에 비해서 단점은 어떤 위험이 있어요? 차입자의 채무 불이익 위험이 더 커요. 이거는 시장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설령 이게 역전이 된다 할지라도요. 시장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금리가 역전이 된다 그래요. 이거를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낮은 상황, 이런 역전이 되는 상황에서도 차입자가 안 갚으면 그만이죠. 그렇잖아요. 이러면은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금금리 올라가면 계속 대출금리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합니다. 차입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 저렇게 돼버리면은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그리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예를 해주거나 나중 되면은 실제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아니면은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지 않게 금리 상한에 상승을 설정해 주기도 하거나 그렇게 하기도 해요. 됐나요? 자, 됐고요. 자, 그다음에 그 변동금리의 방식은 변동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하죠. 이게 이제 가상금리가 마진이고요. 은행이 먹는 마진이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뭔 금리요? 일종의 이게 예금금리예요. 그리고 이게 대출금리란 얘기잖아요.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에다가 마진 가상금리를 더해서 결정되는데 보통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뀐다라고 할 때 얘가 바뀌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바뀌는 거요. 이거는 사람들의 신용도 같은 거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결정되는데 웬만해가지고는 이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6개월마다 바뀌는 거는 얘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코픽스 지수 있죠. 코픽스 지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걸 이제 보통 6개월 단위로 바꿔요. 옛날에는 CD 수익률을 해서 석 달 단위로 많이 바꿨는데 이제는 코픽스 지수에 맞춰서 변동금리를 이렇게 정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예금금리라고요. 시중금융기관의 8개 금융상품의 가중평균금리가 바로 가중평균 예금금리예요. 그게 코픽스 지수예요. 거기에 맞춰서 변동을 시키는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예제를 좀 보시고요. 그 주택저당대출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1번에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로 초기부터 만기까지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고요. 맞죠? 변동금리 대출은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이죠. 사전에 약정한 방법으로 하는 거지 지멋대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대출기간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한다. 이 틀렸죠.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낮아지면 이러면은 그냥 시장 금리 하락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장 금리가 하락하면 고정금리 대출 차입자에게 조기 상환할 유인이 생기죠. 저 그림을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대답하면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고정금리 대출에서 시장 이자율이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면 자 이러면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대출 기간에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저 금리 변동 주기라는 게 있죠. 금리 변동 주기가 지금 코픽스 지수가 보통 6개월마다 바꾸는데 저거를 자주 바꾸면 자주 바꿀수록 그런 차입자에게 금리 변동 위험을 더 많이 전가하게 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35번 주제 이거는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이게 35번 주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36번 주제가 조금은 어려운 주제죠.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주제는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제가 지금 상당히 힘을 많이 주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입고 있는 옷이 1년 전에 산 옷인데 옷에다가 몸을 맞추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을 많이 줘야 돼요. 유튜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그냥 날씬하게 생긴 아가씨가 또박또박 이 사람들의 주목을 끌면서 가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탁 닫히자마자 터져 나오는 살집 혹시 보셨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보지 마시고요. 자, 35번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자,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하면 항상 이거 생각해야 되죠. 요 도표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구조로 봐서는 여기가 1차 시장, 여기가 2차 시장. 그리고 저당 유동화의 개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현금화 또는 증권화를 포함하는 건데 조금 이제 어려운 표현을 쓸 때는 갖고 있는 채권을 현금화해서 신용창조의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런 표현 쓰죠.
신용창조 수단으로 활용한다. 요거는 현금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효과를 얻는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는 주체별로 보시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누구 때문에 도입됐지만 1차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이 됐죠. 근데 얘네들이 현금을 더 많이 마련할 수 있게 된다면 차입자들이 더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발행이 됨으로써 MBS라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발행됨으로써 포트폴리오 구성이 더 용이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정책적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주택 경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봄에처럼 안심전환대출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죠. 그런 정책적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하면은 1차 시장, 2차 시장,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적용되는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게 되겠죠. 경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낮아진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여기가 충분히 커야만 이 구조가 성립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2차 저당 시장이고, 이 2차 저당 시장에서 중개하는 기관을 유동화 중개기관이다 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중개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PC라고 하는 특수목적회사 있죠. 유동화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채권이 형성되는 시장은 1차 저당시장. 그래서 1차 저당시장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요 동그라미 속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보면 되죠. 2차 시장과 관계없는 사람은 얘고요. 1차 시장과 관계없는 사람은 얘네들이죠. 이렇게 해서 구조를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당담보증권 발행돼서 유통되는 게 어떤 시장? 2차 시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구조에 대한 것이고요. 자, 이제 문제를 좀 볼까요? 구조 보셨으니까.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주택저당채권의 발행효과 및 구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주택수요자에게 안정적으로 장기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증가한다. 맞죠? 그다음에 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유동화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맞고요. 그다음에 2차 저당시장은 저당대출기관과 다른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저당을 사고 파는 시장이다. 맞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하여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 이게 틀렸어요. 이게 주택저당채권을 정부가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해서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자금이 더 많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자금이 더 많이 흘러 들어가면은 대출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했지 수요가 감소하지는 않거든요. 이게 가격이 수요가 증가해야 가격이 상승하지. 근데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다음에 1차 저당 시장은 저당 대부를 원하는 수요자와 저당 대부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맞죠? 정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에 저당담보증권, 자산담보증권. 자, 이게 자산담보증권이 큰 말이죠. 이 자산담보증권 속에 MBS도 있고 CMBS도 있고 SLBS도 있고 이 다양한 증권들이 있죠. 기초가 되는 자산이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기초가 되는 자산이 얘는 주택저당채권이고요. 얘는 상업용 부동산 저당채권이고요. 이거는 학자금 대출채권이고요. 자동차 저당 대출채권이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채권이 있는데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걸 하고요. 또 뭐 CMBS라든가 SLBS 이런 것들은 이제 유동화 전문회사에서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는 거죠. MBS의 종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자세히 하게 됩니다. 일단 이 MBS는 증권의 종류로는 지분증권, 부채증권. 이거는 지분증권요? 부채증권이죠. 부채증권? 부채증권이죠. 지분증권과 부채증권의 차이는 부채증권은 정해진 이자 주는 거고요. 부채증권은 지분증권은 실적에 따른 배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해진 이자 준다는 거죠. 원리금 주는 거예요. 물론 고정금리도 될 수도 있고 변동금리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실적에 따른 배당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종류에 MBB, MPTS, MPTB, CMO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는데 얘가 채권형이죠. 얘가 채권형. 얘는 지분형. 자, 그러면 이 지분형인데 이게 얘는 혼합형이고요. 얘도 혼합형이고. 그럼 지분형과 지분증권 이게 부채증권인데 지분형 이게 뭔 뜻이에요? 지분증권은 배당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지분증권 안에 뭐예요, 얘는? 몰라요. 지분형이라 그랬잖아요. 부채증권인데 지분형이라는 얘기는 지금 얘네들이 갖고 있던 채권 집합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갖고 있던 채권 집합을 누구한테 매각하는 방식이라 그랬어요. 예, 매각하는 방식이라 그랬죠. 매각을 하면 이제 얘네들이 채권자가 되는 셈이에요. 얘네들이 공동 채권자인 거죠. 공동 채권자. 맞죠? 근데 그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이쪽으로 넘어올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채무자잖아요. 얘네들의 채권이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넘어간 셈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MPTS를 많이 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적어서 MPTS를 적게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천억을, 천억어치 채권 집합이 있었는데 이 천억을 이쪽에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돈 많은 어떤 사람은 100억어치 샀고요. 어떤 사람은 10억어치 샀어요. 돈 적은 사람은. 자,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원리금이 넘어오는 거죠. 매달 매달. 원리금이 어떤 달에는 1억 넘어왔어요. 어떤 달에는 1억 넘어오면은 요만큼 산 사람은 천억 중에 100억이니까 10%죠. 1억 중에 10%를 이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천만 원 주는 거지. 이 사람한테는 100만 원만 주는 거지. 1%니까. 넘어온 자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넘어온 돈을 이 말이에요. 여기서 넘어오는 원리금을 이 갖고 있는 비율에 따라 쪼개주겠다는 얘기예요. 쪼개주겠다. 그래서 지분형이라고 하는 것이지 실적에 따라 배당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쪼개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여기서 넘어오는 뭐를 쪼개주는 거예요? 원리금을 쪼개주는 거예요. 원리금. 실적에 따른 무슨 뭐 사업에서 실적에 따른 배당으로 이렇게 이 실적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넘어오는 원금이자, 원금이자. 결국 저기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쟤네들은 원금이자 내는 거란 말이에요. 맞나요? 그걸 쪼개주겠다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부채증권이라고요. 다 부채증권이에요. 예, 근데 이제 쪼개서 준다 이런 뜻이지. 됐나요? 자, 아무튼 MBB는 예, 발행자가 모든 권리와 위험을 갖는 거죠. 예, 이거는 예, 저당 채권 집합을 발행자가 갖고 있으면서 투자자들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원래 이 채권 채무와는 별도로 존재하는 채권 채무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조기 상환하든 채무 불이행하든 관계없이 얘는 상환을 해야 되고 갚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전하단 말이에요. 저기 차입자들의 채무 불이행이라든가 조기 상환과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안전한 만큼 이렇게 안전하게 되려면 초과 담보액이 설정돼 있어야 되고 많이 설정돼 있어야 되고요. 대신 이제 또 뭐도 할 수 있고요. 콜 방어도 할 수가 있고요. 저기 상환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MPTS는 수익률이 높고 초과 담보 있을 필요 없고 콜 방어도 안 되고 오라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혼합형은 기본적으로는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는다 그랬죠. 발행자가 소유권을 갖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갖는 거죠. 원리금 수취권. 이렇게. 그래서 수익률은 일률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중간에 그랬죠. 이제 CMO의 경우 트렌치가 여러 개로 돼 있어서 수익률이 높은 거, 만기가 장기일수록 수익률이 높다 그랬고요. 이런 거를 트렌치라고 그랬고 맨 끝에 트렌치를 Z 트렌치라는데 얘는 이자도 받지 않고 계속 쌓이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받는 거고 원금이 상환되는 게 얘가 먼저 상환된다 그랬죠. 원금이 이게 먼저 상환되고 여기는 이자만 받다가 나중에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더 높아요. 예, 선순위 증권, 후순위 증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예, 담보에서 제1저당, 제2저당 이런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예, 더 신용도가 높습니다. 이게.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예, CMO죠. 예, 원칙적으로는 콜방어가 얘네들 안 돼요. 다.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CMO의 장기 투자자는 실질적 콜방어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실질적 콜방어 인정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예, 저당 담보 증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예, 그게 이제 저당 담보 증권의 예, 개념이나 발행 요거는 예,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예, 넘어가셔서 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예,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예, MBB의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는다. 이거 투자자죠. 투자자. MBB의 투자자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죠. MBB의 발행자가 모두 다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증권 집합물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맞죠. 다음에 MPTS란 지분형 주택저당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예, 이게 예, 패스스루 다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지분을 증권화한 부동산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주택저당증권이다. 방금 했는데 그러면 제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분을 증권한 게 지분증권이잖아요. 지금 MBS는 뭐라고요? 부채증권이라고. 다 부채증권이라고 다. 예, 지금 이 지분형도 헷갈리지 않도록 지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희한하죠. 예. 들을 때 하고 완전히 또 다르죠 또. 예, 주택저당증권 MBS잖아요. MBS는 전부 다 뭐라고요? 부채증권이라고. 예, 지분형이란 말이 있든 없든 다 부채증권이라고요. 이건 단지 아까 이게 원리금을 쪼개준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지분증권은 특징이 뭐라고요? 지분을 증권화했다. 지분증권이잖아요. 지분증권은 이거는 예, 주식이 대표 주식. 부동산에서는 리츠라고요. 또는 신디케이션도 지분 금융 방식이죠. 그런 겁니다. 자, 됐고요.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CMO의 발행자는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갖는다. 발행자가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갖는다 그랬죠. 예, 맞고요. 그다음에 예, 리츠의 경우에는 예, 여기 주제별로 보시라 그랬죠. 예, 일단 이제 조직 형태에서는 그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도 있지만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도 있고요. 실체형이 자기관리고요. 명목형은 위탁관리와 구조조정 리츠고요. 설립은 발기설립으로 한다 그랬죠. 예, 일정한 요건을 거쳐서 발기설립을 하고요. 자본금은 설립자본금과 최저자본금이 있는데 설립자본금은 임시적인 자본금을 말하는 거예요. 임시적인 자본금은 그 설립할 당시에 자기관리는 10억, 위탁관리와 구조조정은 5억 원 이상이죠. 근데 최저 자본금은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에 자기관리는 70억까지 마련해야 되고요. 명목형은 50억까지 마련해야 되죠. 그리고 주식 소유 한도가 제한이 돼 있죠. 원칙적으로 30%입니다. 자기관리는 30%까지 다만 위탁관리는 40%까지 구조조정은 제한이 없고요. 다음에 공모는 원칙이 1년 6개월 이내에 30% 이상 공모를 해야 되죠. 이거는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라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세금 혜택 때문에요. 세금 혜택. 이 세금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일단 설립할 당시에 법인세를 감면을 해주고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만큼 주주들한테 배당되는 게 많아지죠. 그거 말고도요. 이 부동산 투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예요. 그래서 소득 많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한계세율에 다다른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한계세율에 다 달라 있어 이미. 예, 그런 사람들은 추가로 천만 원을 벌 경우에는 380만 원이 세금이거든요. 천만 원 버는 게 380만 원 세금이에요. 근데 이거는 15%만 세금 내면 돼요. 천만 원 벌 때 150만 원만 세금 내면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이 배당소득은 합산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230만 원 절약하죠. 자,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군침이 돌겠죠.
근데 공모를 하지 않고 사모를 하게 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50억 70억 모으는 건 우습습니다. 우스워요. 50억 70억 모으는 거 우스워요. 그렇잖아요. 돈 가진 사람들은 며칠 모여서 그냥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배당 소득하면은 다 그냥 절세 창구가 되고 절세 창구가. 그러니까 30% 이상은 일반인들한테 꼭 공개 모집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제 취지는 그런데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얼른 구조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모하면 이게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3호가 돼요. 아름. 그리고 B가 더 중요하죠. B. 국민연금공단 등 대통령령이 정한 주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인수하면은 얘네들은 주체는 법적 주체는 하나지만 얘네들은 저거잖아요. 이 국민의 돈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자금이 이미 들어온 것으로 보는 거예요. 30% 이상이. 그러니까 따로 공모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C의 경우에는 원래는 전부 다였거든요. 전 총자산 전부를 주택 임대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이제 과하니까 70%로 완화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따로 공모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주택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A는 필요 없고요. A는 뭐 안 봐도 되겠고요. 다음에 현물출자는 좀 기다리라 그랬죠. 영업인가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또 최저 자본금을 갖출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현물은 부동산만 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 신탁, 신탁 기간이 종료됐을 때 그 신탁 재산이 수익자에게 모두 귀속되는 경우 그때 신탁의 수익권도 되고요. 지상권, 그다음에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권도 되고요. 6월 달에 새로 들어간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증권 이런 것도 포함되죠. 그다음에 부동산 처분 제한 기간이죠. 처분 제한은 취득 후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처분이 제한되죠. 근데 구조조정 리츠에 대해서는 처분 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1년이다 그런데 그건 뭐 덜 중요한 편이고요. 그다음에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일단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 요거는 조금 중요도가 낮으니까 그냥 이 기억 원칙만 좀 알아두세요. 원칙만. 왜냐하면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게 법적 효력이 남아 있는데 10월 23일부터 효력이 사라지거든요. 개발 전문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효력은 남아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의 원칙.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는 원칙적으로 30%까지만 돼요. 상장 후에 30%까지. 요거 원칙적인 것만 해 두십시오. 아셨죠? 지금 그런 정도 되고요. 우리 시험 치는 날은 사라지는 규정이에요. 시험 치는 지금 아직까지는 그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시험 공고 당시 효력이 있는 걸로 시험을 보는 건데, 근데 시험 치는 날은 정작 사라지는 규정이니까. 다음에 자산 구성 요건은 총 자산의 70% 이상을 부동산으로 해야 되고요. 80% 이상은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현금 이렇게 돼야 되죠. 그다음에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에서는 총 자산의 70% 이상을 구조조정 부동산에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다음에 자산 관리는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은 자가관리고요. 자산 관리 회사에다가 위탁하는 것은 명목형이죠.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와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죠. 그래서 자산 관리 회사가 필요하죠. 그 자산관리회사가 바로 맨 밑에 요건이 있죠. 자산관리회사는 자본금 70억 원 이상이 있어야 되고요.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5인 이상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죠. 자산운용 전문인력이 5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다시 올라가시면 배당. 배당이 이게 90% 이상 배당하고 이제는 금전배당 없어졌다 그랬죠. 규제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면 금전배당 90% 이상 하라고 하면 너무 규제가 강하니까 그거를 그냥 배당해라. 이 소리는 금전 배당 하든 주식 배당 하든 또는 현물 배당도 있거든요. 물건으로. 야, 물건 줄 테니까 나눠 가져라. 이렇게. 현물 배당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90% 이상도 과하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 12월 31일까지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에 대해서는 50% 이상으로 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만 이제 50% 이상 그 배당할 때는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차입 및 사채 발행은 두 배, 열 배 이렇게. 기본은 두 배까지 가능하고 주주총회 특별 기회가 있으면 열 배 이렇게. 그다음에 합병은 같은 것끼리 합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이렇게 주제별로 생각하시면 돼요. 주제별로. 다음에 예제를 보시면은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실체가 있는 회사이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는 명목회사이다. 맞죠? 명목회사는 임직원이 없고요. 지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점이 안 돼요. 이건 지점이 있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의 최저 자본금 규모는 50억 원 또는 70억 원이다. 맞죠? 명목형 50억, 실체형 70억.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인가 후 최저 자본금을 갖춘 후에 현물 출자할 수 있다. 맞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해야 한다. 맞죠? 그다음에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발행 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하는 게 아니죠. 가능하죠. 기업 구조조정은 제한이 없습니다. 자기 관리가 30%까지고 위탁 관리는 40%까지고요. 다음에 38번 주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걸 보는 거죠.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 장점이라는 게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인지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인지 요거 구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과 미은 요거는 누구 입장에서의 장점이에요?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죠. 미음도 한편으로는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음. 왜냐하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건설업체에서죠. 건설업체에서 이제 후분양제가 되어버리면 선분양에 의한 수입이 없으니까 먼저 돈을 끌어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티귿과 리얼 이런 것들은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 장점에 거기 뭐 하나 정도 또 한다면은 뭐 에스크로 계정을 통해서 입출금 관리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다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금융기관에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1번에 대출자로서의 금융기관은 부의 금융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자, 이게 부의 금융 효과 이거는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죠. 그러니까 주체를 잘 보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이번에 프로젝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근거로 필요 자금을 조달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프로젝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이라는 게 분양을 하면 분양 수익금 들어오죠. 분양 수익금 들어오면 그걸로 건물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필요 자금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사업할 때 필요 자금이 건물 올리는 건축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분양 수익금으로 건축한다 이 소리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 필요 자금을 프로젝트 자체로부터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에요.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의 원리금 상환은 해당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원리금 상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만약에 천억짜리 아파트 공사가 있어요. 천억짜리 아파트 공사가 있으면은 처음에 한 200억 정도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그럼 200억 하면은 이제 뭐 토지 매입비에다가 어느 정도 이제 기초 사업을 하잖아요. 기초 사업을 하고 나서는 뭐를 해요? 분양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잖아요. 분양하면은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죠. 그럼 분양 수익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걸로 이제 건물 올리는 거죠. 그러다가 완공될 때까지 다 분양이 되면 이제 그 다 어느 정도까지 이제 건축이 완공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들어오는 수익금은 원리금 상환하는 데 쓰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수익금으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통상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장기인 사업에 적합한 자금 조달 순환이다. 맞죠?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이 가능하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고요.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 이게 이제 금융론 마지막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 업무 범위가 채권 유동화라든가 채권 보유 이런 업무 이제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디귿과 같은 업무도 있습니다. 지급 보증 같은 것도 해요. 그리고 신용 보증도 하고. 그러니까 MBS라든가 SLBS 이런 게 발행됐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지급 보증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MBS나 SLBS 이런 게 굉장히 안전해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가 발행을 안 하더라도 보증해 주는 것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거 말고도 신용보증도 있다고요. 일반인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 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모기지론도 공급하고 이런 역할을 하죠.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시험에 조금 언급이 됐던 것들이 모기지론이나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요거죠. 모기지론은 이제 대출 만기가 10, 15, 20, 30년에 매월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그리고 최증식 상환도 가능하죠. 이거는 만 40세 미만에 하나고요. 이거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억까지 가능하죠. 이건 또 부분 상환 저당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특징이죠. 시중은행에는 고정금리 없다 그랬죠. 이거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돈으로 공적 자금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금리를 하고요. 물론 얘네들도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채권을 팔아서 다시 현금 마련하죠. 이렇게 해서 마련된 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 비율이 최대 70%까지 적용되고요. DTI는 최소죠. 이게 최소구나. 최소, 맞다. 둘 다 최대 맞죠? LTV는 최대 70%까지, DTI는 최대 40%까지 적용됩니다. 다음에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그나마 여기가 조금 더 출제가 됐었는데, 작년과 다른 특징적인 것이 디귿이죠.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소유자가 60세 이상이며, 그 D가 더 추가됐죠.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하는데 뒤에 주택가격 합산가액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가능하다는 게 새로 들어갔고요. 다음에 그 특징이 이제 비읍시옷이죠.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비읍시옷입니다. 주택의 가액이 원리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주택의 가액이 원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남는 거죠. 남는 거는 법정 상속인에게 상속을 해줍니다. 예외적으로 그 대출받은 사람의 다른 재산에 청구할 수는 있어요. 예외적으로 체불임금이나 또는 당해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그것이 먼저 배당을 받는 바람에 원리금 상환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가나 토지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 그 위에 리얼은 뭔가 하면은 그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 확정 기간 혼합 방식 이런 게 있죠. 종신이란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은 죽을 때까지란 얘기고요. 확정 기간은 미리부터 정해 놓는 것으로 기간을. 그다음에 혼합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은 수시 인출금이 있다는 뜻이고요. 혼합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수시 인출금. 이거는 경우에 따라 목돈이 필요할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런 거를 대비해서 수시 인출금을 남겨 놓으면은 혼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월 지급 유형으로는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 후박형이 있죠. 정액형은 끝까지 똑같은 금액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소형은 증가형은 12달 단위로 3%씩 올라가요. 근데 감소형은 12달 단위로 3%씩 내려갑니다. 전후 후박형은 첫 10년간은 두텁게 받아요. 그리고 11년째부터 끝까지는 적게 받는 방식을 전후 후박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에 예제를 보시고요. 영모기지론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일반 저당 대출은 일시대출 분할 상환인데 반해 역저당은 분할 대출 일시상환이라는 점이 상이하다. 맞나요?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제도의 종신방식과 확정기간 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맞아요? 이게 틀렸죠. 아까 종신자가 붙어 있는 것은 죽을 때까지지만 확정기간 방식은 정해진 기간 동안만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물론 확정기간 방식도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사망하면 그 계약은 종료가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다음에 3번에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 기간마다 생활자금을 대부받는 저당이다. 맞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종신 지급방식 또는 종신 혼합방식 및 확정기간 혼합방식 등으로 지급되며 지급 유형으로는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 후박형 등이 있다. 맞고요.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은 대출받은 원리금의 합계가 주택 처분 후 회수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다른 재산이나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죠. 좀 쉬겠습니다.